이름이란 것은 음성학을 얘기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솔로몬 같잖아. 화, 수, 목, 금, 토, 마다 색상이 있습니다. 붉은색이 없고, 이렇게 빠지는 거에 맞춰서 이름을 쳐주는 거예요. 그 기운을 채워주는 거지. 불렀을 때의 음성학도 중요하고, 뜻풀이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누가 함부로 이름을 짓는가? 이름이란 것은 음성학을 얘기해. 우리가 사주, 명리학, 철학 이런 건 기본적으로 네 개의 기둥에 여덟 개의 글자를 가지고 사주, 팔자. 음성학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음파. 음파에서 느껴지는 에너지, 기운의 기의 파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음성학의 기본적인 게 뭐냐면 가장 완벽한 소리가 옴이잖아. 옴, 옴, 소리죠. 그래서 서비스 업계나 이런 사람들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솔로몬 같잖아. 그거는 가장 완벽한 인간이 들었을 때 심장에 느껴지는 파장과 청각에 느껴지는 그 고막을 흔드는 파장, 그 데시벨의 가장 완벽한 음이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심신의 안정을 느끼죠. 전문성을 띈 것이 음성학이기 때문에 음성학을 무시하면 안 되고, 이름을 함부로 지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똑같은 음이야. 똑같은 정, 똑같은 뭐 숙, 동명 이 음이죠. 근데 뜻을 풀이를 하면 이 사람의 생년월일을 딱 놓고 이름을 짓는 거야. 아가야가 태어나서 한 달 정도는 법적으로 이름을 짓는 기간을, 출생신고의 기간을 주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생년월일을 따져. 근데 얘가 화, 수, 목, 금, 토 다섯 개 오행의 기운에서 이 색상이 있잖아요. 화, 수, 목, 금, 토 마다 색상이 있습니다. 근데 내 사주팔자를 딱 풀었는데 파란색이 없고 노란색이 없고 붉은색이 없고 이렇게 빠지는 거에 맞춰서 이름을 져주는 거야. 그 기운을 채워주는 거지. 한문의 획으로. 그래서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도 있듯이 내가 신가물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고 풍파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져줄 때 뜻풀이도 잘 들어가야 돼. 무조건 들었을 때 이름은 진짜 뭐 김수한무, 거북이와 누름이, 삼천각사, 동방석 여기서 이름을 길게 줘서 그 뭐 명을 잇는다 하는 그 우스개 소리도 전래 동화처럼 내려오듯이 그 이름에서 뜻풀이. 그래서 전에 실화예요. 우리 신도한테 유정이라는 이름을 줬는데 그 뜻을 풀어보면 안정적이고 올바른 넉넉한 기운이라는 의미가 또 들어가 있어요. 신가물에 대해 흔들리니까 이 사람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이름을 넣어서 뜻풀이도 맞아야 돼. 그러니까 늘 이 사람은 맑은 정신이 아니고 빙의, 정신적인 조현병, 공황장애, 그러니까 신약이죠. 신가물은 센데 워낙 이 대가 약하니까 흔들림에 굉장히 센스티브하고 민감하게 반응을 하니까 강한 거를 넣는다고 또 너무 강한 거를 넣으면 부러져. 그러니까 유하게 기운을 한 바퀴 돌리면서 강함도 은근히 넣어주는. 그래서 이름이란 것은 불렀을 때의 음성학도 중요하고 뜻풀이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섬세한 공부를 하신 분은 단순히 이름을 짓는 성명학과 부르는 이름의 음파, 음성만 계산하지 말고 숨겨져 있는 이름의 뜻, 기운을 여러 가지 음성학, 성명학, 사주, 철학까지 다 토탈로 공부를 했을 때 그 이름이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순수한 한글로 짓는 이름도
멋있기는 하지만 그 뜻을 풀이해서 한문으로 부수와 획을 넣어줘서 그 기운을 보완을 한다면 좀더 팔자와 운명이 편안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눈곱만년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철학의 이름을 짓는 게 보통은 뭐 20만 원부터 어느 정도 금액이 정해지는 걸로 알고 저도 이름을 작명을 하지만 한번 정도는 내 자식을 위해서 그 이름을 넣기 위해서 적은 금액의 경비가 들어가는 건 아깝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고 또 살면서 뒤늦게 내 이름이 남자의 복을 털고 재물을 털고 귀신이 감기는 이름이라면 성인이 돼서도 얼마든지 개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개명할 수 있는 그 절차가 간소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정도는 적은 금액을 들여서 나의 운명을 극복하는 그런 센스 있는 선택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사랑합니다.